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오늘은 이 쿠키랑 오븐 브레이크 랜드 7에서 허젤료 고득점 조합 리뷰 해보도록 할 거고요. 게다가 그 리뷰와 더불어서 이 허젤료 조합에 대한 주의점도 설명을 할 건데 그 부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꼭 보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 일단 처음에 허브막 쿠키가 이제 마법사탕 능력이 생겨서 이 꽃피우기 5단 이것 때문에 지금 능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허브막 쿠키로 달리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요가막 쿠키 아직도 쌩쌩합니다. 두 번째 달리고 이 조합의 특징은 젤리코 큐브를 낀다는 거 패스로 젤리코 큐브 끼고 여기서 좀 주의할 점 미니 자석 로봇을 껴야 된다는 겁니다. 미니 자석 로봇 그리고 보물은 요렇게 롤리팝 스케이트, 젤리 토핑 컵케이크, 미니 자석 로봇 필수 이렇게 꼭 끼시고 랜드 7에서 달리면 엄청난 고득점 조합을 낼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플레이해서 직접 사람들과 경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는 어때? 자 지금 6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자, 이 조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젤리코 큐브가 저렇게 젤리코 젤리를 생성할 때 미사일 젤리 엄청 많이 생성할 때 그거를 이제 이 허브막 쿠키가 꽃젤리랑 새싹젤리로 강화시켜서 상당히 고득점으로 젤리들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가막 쿠키를 쓴 이유도 있는데 요가막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첼 젤리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석, 자력으로 또 끌어당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젤리코 큐브가 생성하는 저런 미사일 젤리들을 다 먹으면서 자기들의 이제 프레치 젤리도 먹기 때문에 이 젤리 토핑 컵케이크까지 해서 상당히 고득점을 낼 수 있고 게다가 이 미니 자석 로봇을 쓰는 이유가 허브막 쿠키 같은 경우는 자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석을 먹으면 더 많은 젤리를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특히 지금 이런 타이밍 이게 엄청나게 쏠쏠하기 때문에 이 미니 자석 로봇이 반쪽밖에 안 되는 자력이긴 해도 써주는 이유 중 하나예요. 게다가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요가막 쿠키가 능력을 안 쓸 때 자력이 발동해서 자력으로 먹고 또 이제 이 보물의 효과가 끝나면은 요가막 쿠키 능력으로 또 자력으로 먹고 그런 식으로 이어달리기는 해서 상당히 많은 젤리를 먹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이 고득점 젤리들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젤리코 큐브가 소환한 미사일 젤리들을 강화시켜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뿅! 보너스 타임! 그리고 이 조합의 장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6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조합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끝나죠. 플레이 타임이 좀 짧아요 다른 조합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조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명저울이나 털뭉치 멍멍이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조합 같은 경우 젤리코 큐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활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다른 조합들에 비해서는 게임 시간이 좀 빠른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은 장점은 게임 시간도 짧고 그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고득점이라는 거. 제가 다른 것들은 앞자리가 26이나 28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32예요. 32. 점수가 상당하죠? 이렇게 미니 자력으로 다 먹어줍니다. 이게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데 자 21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타이밍이 약간 좀 어긋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조합에 대해서 주의할 점 그 부분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뿅! 점프! 다 먹어주고
가자. 달려 달려. 그렇지. 자석. 와우, 한 번도 안 부딪혔어.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요 이거는. 자, 요렇게 방금 이제 요가마 쿠키 능력 끝나니까 이 미니 자석 로봇이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걸 보셨죠? 요런 식으로 뭐 요정마 쿠키나 천사마 쿠키를 쓰지 않아도 거의 무한 자력? 약간 그런 느낌? 완전한 무한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때 또 이제 미니 자석 로봇이 활약을 하죠. 자력을 다 끌어 먹어줍니다. 이렇게 후반에는 이어달리기 했을 때는 요런 식의 플레이가 중요해요. 요가마 쿠키로 끌어서 먹어주고 자석 로봇으로 끌어서 먹어주고. 우와, 오, 가자, 간다 간다 간다. 과연 내 점수를 뛰어넘을 수. 와우, 뛰어넘었어. 최고 점수 뛰어넘어 버리기. 3200만 점 달성. 자, 이렇게 6분에 시작했는데도 대략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플레이 시간이 한 5분 20초 정도? 다른 조합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제가 한 번도 안 부딪히고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5분 20초에 끝난다는 거는 상당히 게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다른 조합에 비해서. 그게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5분 20초 해놓고 한 2, 3분 동안 딴 거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진짜 다른 거는 진짜 좀 이게 쿠키런 가끔씩 뭐 버스에서라든가 이렇게 짬짬이 하다가 너무 오래 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버스에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먹어주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플레이 시간이 짧은 점, 그리고 이렇게 젤리코 큐브, 이 젤리코 큐브랑 미니 자석 로봇을 사용해서 다른 조합들이랑은 이렇게 좀 차별화가 있어서 많이 신선하네요. 게다가 이제 꽃젤리, 새싹젤리 이런 거 생성하니까 굉장히 또 재미도 있어요. 게다가 점수도 엄청 다른 조합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조합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게 쿠키런 5분 브레이크 포럼에 운영자분께서 올리신 글인데, 지난 6월 5일 업데이트로 허브마 쿠키와 정글전사 쿠키의 마법사도 추가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있고, 허브마 쿠키 젤리코 자력로봇 조합을 사용해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이 조합에서는 젤리코 펫과 자력로봇의 쿨타임이 레벨별로 다름으로 인해 오히려 고레벨 유저가 손해를 보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쿠키런 팀에서는 이 부분을 의도하지 않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챔피언스 리그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미 기록을 세운 유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천사마 시즌 5가 종료되는 대로 젤리코와 자력 로봇의 쿨타임 관련 문제에 대해 밸런스 수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밸런스 수정 방향은 레벨별로 다른 쿨타임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약간 좀 형평성 문제로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의견 수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약간만 하향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허브마 쿠키를 풀강했고 레벨도 어느 정도 원래 11레벨이었는데 12레까지 이거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 하향을 먹으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려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번에 시즌 1030 시즌 5가 7일이면 끝나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가 6월 11일, 6월 11일 기준으로 7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 7일만 7일만 좀 약간 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풀강까지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완전 이렇게 풀강까지는 안 하고 좀 보시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